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요양병원과 시설 등에서 코로나19 감염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요양시설 의료 기동 전담반을 시군구별 1개 이상으로 늘립니다. 선제검사 양성률과 집단 감염 규모 등을 고려해 오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요양병원과 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 제한 등 현행 감염 취약 시설 방역 수칙을 유지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 8월 24일 요양시설 의료기동전담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중증 완화를 위한 먹는 치료제 처방 등을 독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그동안 축적한 코로나19 데이터를 연계해 외부에 개방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올해 안에 개통할 예정으로 이를 통해 민간연구를 활성화하고 분석을 고도화해 정책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보육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 연장 중인 청년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이런 청년들에 대해 사회적 지지와 심리정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아동보호체계 및 자립지원체계 전반을 꼼꼼히 점검하고 관련 정책과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보호 종료 후 홀로서기에 대한 두려움을 떨칠 수 있도록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지지체계를 더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사건 청년 중 한 분은 보호 연장 중인 청년이라며 보호 종료 후뿐 아니라 보호 연장 중인 기간에도 충분한 경제적, 정서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사항은 웰피어 뉴스 홈페이지와 장애인신문, 복지TV 뉴스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